지금 여기 이쪽이 정상적인 노인의 뇌사진이고 이쪽이 이서연 씨 뇌사진입니다. 선생님, 전 노인이 아닌데요? 병명이 나왔나요? 뭐죠? 당황스럽습니다만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시작됐다는 소견입니다. 설마요. 저는 이제 서른인데요, 선생님. 네. 이 질환은 고령자에게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나 30, 40대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걸린 사람도 상당수가 있고 희귀 사례로 20대 발병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누구도 치매에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신경과 신경세포 사이에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의 대사장애가 주 원인이라는 것 정도만 밝혀져 있는 질환이죠. 이 병은 아밀로이드와 같은 신경독성물질의 축적으로 인한 양측 축두엽의 기능 저하로 시작돼서 비정상적으로 뭉쳐있는 특징적인 단백질 덩어리와 신경섬유 농축체 등이 전반적인 뇌의 피질부로 확산되면서 점차 진행이 됩니다. 병리조직학적으로는 뇌 전반적인 위축, 뇌실 확장, 신경섬유 다발성 병변과 초로성 반점 등의 치료법 없고요.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죠. 그러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설마요, 선생님. 최악의 경우 어쩌면 혹시나 그러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설마요, 받아들일 수가 저 이제 서른이라고요. 두통이 심해요. 혹시 가로탓 아닐까요? 직장일에 아르바이트에 쭉 일이 너무 많아 지친 상태예요. 스트레스도 한 가지 결정적인 스트레스는 계속 1년이나 갖고 살았고요. 영상검사로도 구분이 힘들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경우 추적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다른 병원 다른 선생님한테 다시 진단받아보면 쓸데없는 일인가요? 그래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선생님, 저